018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영상 콘텐츠 비아어, 가상현실, 영화 무상교육 두나무 코로나19-화이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버스 화장품이, 가, 있습니다. 바른손, 은, 는 동사는 영화, 뷰티, 외식 사업 등을 영위함. 영화 부문은 영화 제작 및 투자, 뷰티 부문은 화장품 유통업 등 관련 사업, 외식 및 기타 부문은 음식료품 제조 판매업, 홈인테리어 도소매업, 시설 경비업 등으로 구성됨.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 투자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2020년 3월 30일 졸스와 합병함. 이에 따라 동사의 주된 사업은 화장품 유통업으로 전환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1985년 12월, 주, 바른손 펜시로 설립되어 1994년 6월, 주, 바른손 카드와 합병하는 등으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화장품도, 소매업, 영상 매체 제작, 배급 및 유통 판매업, 음반 및 각종 음향물 제작, 식품,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시설경비업체, 주, 바른손 FM, 주, 세움토탈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 바른손 스테이 등과 인도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의 영화사업 부문의 부진, 화장품 판매 감소, 시설관리 용역 수주 감소에도 시각특수효과. BFS 사업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도 외주 용역비 발생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당기 손익인 시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대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으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TT 시장 성장에 따른 영화 제작 / 투자 부문의 회복, 시각특수효과 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바른손의 시가총액은 8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바른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8위입니다. 바른손의 상장 주식수는 3511만 9707주입니다. 바른손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른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6배, 21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1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7억 원, 마이너스 180억 원, 157억 원입니다. 바른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74%이고 유보율은 125.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 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 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손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7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른손의 종가는 2305원이며 주가가 바른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른손의 종가는 2305원이며 주가가 바른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바른손은 는 거래량 63만 28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8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만 9,17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만 5,9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8,969주, 한국증권에서 5만 5,466주, JP모간에서 3만 8,8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만 9,3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6,6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2,622주, 한국증권에서 4만 2,307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9,1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60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900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바른손 주가 전망 및 차트